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오늘 새벽 사망자 4명이 더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오늘 새벽에만 사망자가 4명이나 더 나왔는데요.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 동안 사고 현장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졌지만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밤새 진행된 작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만 현재까지 사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새벽 1시 25분쯤 지하차도 입구 100m 부근에서 747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후 새벽 2시 45분에 지하차도 안에 남아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시신도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오늘에만 시신 4구가 더 발견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현재까지 차량 6대가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차량 안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경찰에 실종 신고된 사람은 모두 12명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경찰도 수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본부는 모두 88명 규모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지자체 등 관련 책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송에는 추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많은 비에 대비해 현장에 양수기 등 소방장비를 총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시면 어제보다는 확실히 물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소방에서는 본격적으로 도보 수색에 나섰지만 지하차도 가장 낮은 곳으로는 여전히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남아있고 진흙도 높게 쌓여있는 상황이라 수색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SBS 사공성근입니다.